안녕하세요. 공구슬이 모든 것 리페어맨입니다. 오늘은 컴프레셔를 가지고 와봤는데요. 지금 이 제품은 지금 새 제품인데 깨져버려 수리가 들어왔습니다. 이게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. 지금 제가 설명드릴 점은 오늘은 컴프레셔를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나타난 두 가지 증상, 이두 가지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체크 밸브 스위치 하단 부분에서 아무 이유 없이 압이 빠져나가든가, 컴프레셔의 모드에 압이 차고 있을 때, 컴프레셔 압이 빠지고 있을 때, 그때 첫 번째로 보셔야 될게 바로 이 체크 밸브입니다. 체크 밸브를 열어서 보여드리면, 여기 보시면 고무 패킹이 나옵니다. 이 고무 패킹이 이 면에 보시면 이물질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셔야 돼요. 이물질이 만약에 끼게 된다면 이 스위치 하단 부분에서 에어가 새어나오게 됩니다. 이물질이 있나 없나 확인이 되시면 이물질을 제거하시고 그대로 다시 끼워주시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로 빨간 버튼이 있는데요. 이건 모터 과부하 방지 스위치입니다. 이제 잘 쓰시다가 갑자기 전기가 안 들어온다. 스위치를 아무리 다시 껐다 켜도 전기가 안 들어온다.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를 보세요. 이 빨간 버튼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과부하 방지 스위치가 작동이 된 겁니다. 그러면 다시 누르시고 사용하시면 되는데, 이 스위치가 올랐던 거는 과부하가 일어나서 튀어나온 거니 모터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사용을 중지해 주시고 압이 찰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컴프레셔를 사용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설명드렸습니다.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뵐게요.